자, 이 남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는 이유. 셀카 없인 못 살아 네 번째, 엽기 표정 방출형. 가장 그 엽기적인 걸로 유명한 케이스는 역시 산드라박이더라고요. 웬만한 코미디언은 저리 가라. 각종 엽기 표정 셀카는 산드라박 혼자 다 찍습니다. 아니, 그런데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거예요? 이 사진들이 화제가 되자 자신의 셀카는 규칙과 혼이 담긴 예술 작품이라며 깜찍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 이 깨방정이라는 이 단어가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. 하나, 둘, 셋. 아, 둘, 셋. 아, 둘, 셋. 둘, 둘, 셋. 아. 셀카들이 유행을 하면서 너무 엽기적인 표정과 너무 좀 그 어이없는 좀 효과들 막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뭐 자기 자신을 어찌 보면 막 망가뜨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줬는데 무대 위의 모습들을 좀 상쇄를 시키면서 되게 편안하게 다가온 케이스라고 해야 돼요.